네, 깔때기 깔때기 타임이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예.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네. 예. 아산 나눔재단 네, 마루 180. 네. 예. 정남이 이사님, 네. 이혁희 네. 팀장님, 네. 이상 매니저님 네. 네. 늘 진심으로 저희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방송을 촬영할 수 있게 스폰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네. 또 다른 네. 우리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네. 한국성장금융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네. 펀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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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근 네. 본부장님 네. 그리고 노혜성 팀장님 네. 오늘 안 나오셨는데 네, 박상영 매니저님께서 네. 예, 오늘 네. 안 나오셨어요. 네. 예.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늘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박상영 매니저님이 처음 받은 그러게요. 것 같은데요. 네, 늘 와, 예. 먼저 와 계신데 오늘 못 오셨네요. 오늘 제대로 네. 공지를 안 해서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 자 우리 그 두 기관의 후원 덕분에 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아주 네. 편안한 자리에서 네.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자, 궁금한 거 해결하고 갑시다. 네. 네. 하여튼 일단 아까 1부에서 말씀은 네.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왜 대표님이 잘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몰입하고 계신 거라서 진정성 면에서 누구보다 그리고 아까 두 명이 4년간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셨다는 것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이제 멤버들이 더 늘어났다고는 이제 들었고요. 그 질문 또 드리고 일단 저는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침대를 네. 그 대표님께서는 혹은 이 회사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더 수면을 잘해 하기 위한 용품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뭐 불면증을 개선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어떤 쪽에 방향성을 두고 계신가요? 아 이게 사실은 저희도 약간 예상치는 못했는데 네. 저희도 원래는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네. 근데 생각보다 실제 구입하고 이런 내용은 운동선수분들 그리고 연예인분들 산모 뭐 수험생분들 수험생 어머니들 이런 네네네. 분들이 실제로 연락이 진짜 많이 오시고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은 층이 네. 있는 거군요. 아. 그래서 약간 저희도 약간 원래는 불면증 환자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수면에 더 효율적으로 깊이 자야 되는 사람들. 사실 그거를 역으로 질문하면 그거거든요. 저는 아까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길래 B2B냐. 그러니까 네. B2B라 하면 아까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실제 관련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공하는 게 B2C냐는 아까 그냥 건강하신 분들이 더 수면을 잘하게 근데 B2B를 좀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B2C에 가깝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아니 또 산후조리원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원에도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데도 보면은 B2B로도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B2B가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저는 원래 마케팅 하는 사람이어서 네. 솔직히 저는 이 말씀 듣고는 산후조리원 이런 데 딱이라는 네. 생각을 바로 떠올렸거든요. 근데 하신다고 해서 왜냐하면 산후조리원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네. 이 차이를 두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비슷하잖아요 다. 그런데 우리는 산모의 그걸 위해서 더 좋은 제품 이런 게 되게 잘 먹힐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이런 데서는 되게 선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네. 근데 또 저도 말씀 듣다 보니 아까 그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가격보다는 사실 이제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 수험생 이런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되게 드네요. 지금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분들의 피드백이 이제 받아서 네. 제대로 잘 네. 나오느냐가 네. 중요한 네. 이 사업에 네. 또 어느 정도의 네. 그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네. 하는 그 갈림길에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수면의 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깊게 잘 수면할 수 있고 수면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아까 정말 현대인들은 어떻게든 좀 적게 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시간도 더 많이 쓰니까 이 수면 시간이나 이런 거를 줄여주거나 조절할 수 있다고도 보시나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이 침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는 수면의 시간을 줄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잘 자고 깊게 자고 사람마다 맞는 수면의 패턴을 맞춰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7시간을 자는 사람들은 네. 7시간을 자고 그 시간을 잤을 때 더 잘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수면 패턴을 이용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잔다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그리고 뭐 정해진 시간이라기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개인이 6시간 네. 자던 사람이다. 그럼 그 6시간을 좀 더 깊게 자서 네. 더 뭐 생활을 잘할 수 있다.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게 맞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예. 또, 또 다른 오늘 네. 그 롯데 엑셀러레이터 네. 예. 6기가 4기인가? 예. 4기 오늘 그 데모데이를 했었죠. 네. 예. 거기 제가 이제 그 롯데 엑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님께 네. 회사나를 추천하려고 했더니 가장 추천하고 싶은 회사가 와. 우리 몽가타라고 네. 해서 네. 네. 자, 우선 뭐 여기 김영덕 상무님도 안 계시고 이 방송 거의 뭐 네. 롯데는 어떤가요? 뭐 롯데 관련된 분 거의 안 보세요. 네. 아, 네. 뭐 한두 분 아, 롯데 렌탈까지 한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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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솔직하게 네. 자 롯데 엑셀러레이터에서 뭐 도움 받은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네, 아마 아 대체 뭘 받았길래? 아니 그러니까 김영덕 상무님 왜 추천을 했겠어요? 본인이 제일 네. 아마 다른 데 비교도 안 될 것 같은데 좀 어,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어떤 좋은 점이 있었나요? 다른 스타트업들에게도 설명해 주시죠. 예, 간증을 그냥 쫙 해주시죠. 아,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롯데 뭐 홈쇼핑 뭐 진짜 롯데에 연결될 수 있는 호텔, 홈쇼핑, 백화점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롯데는 이제 아무리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특히 렌탈 들어가면서는 저희가 전국 배송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커져서 좀 도움이 연결도 연결이고 그 뒤에 이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뭐 예를 계약을 할 때도 직접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대등하다고는 그렇지만 좀 최대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그런 롯데 계열사와의 계약에 네. 있어서 아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엑셀러레이터에 계신 뭐 여러 담당자들이 가서 네. 거의 대등한 수준의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갑 죄송합니다. 갑질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 네. 없도록 또 대등한 관 거의 대등한 관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예. 네. 또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있었던 거를 또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실제적인 도움 받으신 거.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금적인 것도 좀 많이 좀 도움을 받은 아, 예. 편이죠. 뭐 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투자를 받으신 투자를 네. 받으셨든가. 다른 매 하 네, 그럼 뭐 예, 네,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예, 저희는 이게 왜냐면 제조업이고 처음에 저희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저희 진짜 저희한테 거의 다 맞춰서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금액에 원하는 밸류로 들어와 주시면서 약간 저희 자체에 좀 많이 신뢰해 주시고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키맨이 김영덕 상무님이시라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끄덕여지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캡스톤 이런 회사들은 그냥 돈 얼마 투자해주고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아. 그런데 사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긴 하지만 사실 VC를 볼 때 혹은 엑셀러레이팅은 또 조금 다른 영역을 네, 볼 때. 홍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VC는 아까 자금의 투자가 기본인 거고 엑셀러레이팅은 사실 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분명히 도움되는 그 금전 외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보통 이제 전문적인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회사들은 개인적인 느낌은 실제 이 회사가 회사로서의 느낌을 완성해 가고 그다음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투력을 높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해서 사실 대기업들이 왜 엑셀러레이팅을 할까라는 퀘스천도 되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시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선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엑셀러레이팅 하는 데보다 그런 부분의 장점을 갖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프라인의 거점이나 사업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또 관련된 하드웨어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처음에 그런 네트워크를 뚫고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롯데가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롯데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이 스타트업 관점에서 충분히 검증된 회사를 이 롯데 계열사들과 협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너지 날 수 있는 좋은 모습이고 대기업 엑셀러레이팅이 가진 장점인 것 같아서 혹시 엑셀러레이팅에 대한 뭐 그 관심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스타트업들은 지금 대표님 주신 말씀을 참고하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뭐 오늘 발표에서도 뭐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대체 수면 시장 네. 이게 수면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얼마나 될 거고 되고요. 저희가 타겟하는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수면 시장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수면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 수면 협회가 있고. 수면 협회가 있군요. 네, 협회가 네. 따로 있고 미국에도 수면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출산을 했을 때 나오는 내용들이 진짜 다 들어갑니다. 뭐 베개, 아, 뭐 수면, 수면에 상품, 관련된 용품들 다. 네. 네, 뭐 가장 큰 건 이제 침대. 네. 침대랑 매트리스 군이 아무래도 수면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불이나 하물며 뭐 잠옷 이런 것도 수면 시장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에 관련된 모든 제품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리는 시장은 모션 침대와 이제 그런 쪽 시장이고, 아무래도 저희는 수면 플랫폼으로 이제 병원과 연계하고. 이제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나? 국내 수면 시장 규모는 그럼 그렇게 추산했을 때 얼마나 되는 건가요? 국내 시장은 다 합치면 한 2조 원 정도로. 2조 원. 네. 연간 2조 원. 네. 그리고 해외까지 하면 세계 시장은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이죠. 네, 60조 원 정도로. 60조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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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랑 비슷한 거를 하는 회사가 글로벌 마켓에 있는 건가요? 네. 사실 한국 없었는데 이번에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락킹베드를 하는 회사가 하나. 락킹베드. 네. 네. 이제 뭐 크레들, 성인용 크레들처럼 이제 마케팅을 좀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도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요즘엔 경쟁사처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있다는 건 좋은 거네요.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있다고 네. 하면 되게 좋은 지표 자료 역할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럼 그쪽 회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동을 주거나 해서 이 모션베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다행히 저희 기술의 거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거기도 올해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얼마나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이제 좌우 왕복만 해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이제 모션 베드와 이제 수면 센서 이렇게 이제 케어까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넣었다면 아직은 저희보다 조금은 아직 떨어지지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빨리 성장한다면 그렇죠. 기술력은 워낙 이제 그러면 아까 그래서 이제 이 타겟하고 있는 뭔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그 국내 2조 원 시장 전체는 아닐 것 같고요. 그중에 네. 아까 침대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규모로 보시나요? 모션 침대는 지금 한 1,100억 정도 한 어떻게 뭐 사실 없는 건데 그냥 1,100억 정도까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요 지금 다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예, 아니 1,100억이 엄청 큰 시장 같은데 국내에 1,100억이요? 네, 올해 판매만 1,100억이 났습니다. 특히 락클라우드는 올해 매출 락클라우드요? 그건 뭐예요? 바디프렌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네. 침대 락클라우드는 그거 아닌가요? 근데 그 뭐지? 되게 좋은 소재로 한다는데 네, 라텍스 예. 네, 라텍스 침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모션 베드를 렌탈로 합니다. 거기가. 근데 원래는 1위가 일룸이었고 이게 말을 전혀 상관없어요. 일룸이 절대 안 보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네, 없습니다. 네. 일룸이었고 그다음에 체리시라는 브랜드가 이제 2위, 1, 2위를 다퉜었는데 네. 약간 체리시가 약간 주춤하면서 바디 브랜드가 딱 치고 올라와서 지금 올해 전체 매출 사실 1,100억이라고 나와 있지만 1,700억 정도로 추산한다고. 모션베드 시장이 이미 크게 있군요. 잠깐만, 저도 네. 처음 들었네요. 자, 네. 그러면 우리하고 거기하고의 차이점은 뭐고? 그렇네요. 네. 네. 경쟁사가 많은 거네요. 경쟁사가 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존의 침대들은 모션 프레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프레임 자체가 꺾여서 이 프레임을 꺾어서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 그 병원에서 쓰는 것들 네. 말씀하시는 거. 아, 그래서 병원 얘기하신 거군요. 그러면 네. 그 모양이 바뀌는 모양이 거고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 얘기는 네.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는 뭐라고 거기는 모양이 바뀌는 것도 우리 것도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매트리스, 그 모션 베드, 슬립 베드라는 그러니까 좌우 움직임까지 들어가 있는 기능을 합친 제품이 기존의 모션 베드랑 가격이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된 제품은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밖에 네. 없다. 그 제품은 저희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슬립 베드의 시장은 아직 모르겠지만 네. 모션 베드 시장은 1,700억이다. 네. 하기는 뭐 네. 모든 병원에 그러네요. 있는 기본이 된다라고 침대는 하면. 다 네. 모션 베드잖아요. 네. 대부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뭐랄까 뭐 침구류나 침대를 전공하신 거거나 그걸 뭐 가업으로 하신 이런 건 아니시니까 네. 결국 이게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 뭐 2주밖에 안 됐다니까 제가 여쭤보기가 되게 그런데 사실 고장도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일 것 같고 네. 고장이 났을 때 이걸 뭐 손쉽게 고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그 안에 뭐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속품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결하신 방법이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강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첫 번째 질문이 네. 뭐였죠?
그러니까 아까 말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고장에 대해서 이게 고장에 대한 건가요? 내구성이 충분히 있느냐? 네, 내구성은 네. 지금 저희가 모터 사용하는 모터가 약 4만 회, 40만 회까지 이제 테스트를 한 제품이고요. 네. 저희는 이 제품 내구성과 이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다른 데보다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오버스펙으로 만든 거는 좀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전에도 산후조리원 나갈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수리나 이런 AS 요청이 들어왔었던 거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번에 굉장히 좀 오버스펙으로 만들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보증도 하고요. AS도 굉장히 빠르게 네.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도 다 구축해놨다. 그게 이제 사후관리 문제인데 그럼 사후관리에 네. AS는 어떻게 하나요? 뭐 가서 해주세요? 아니면 제품을 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아 저희가 거. 팀이 따로 있습니다. AS 팀이 있고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하우저라는 이제 그 배송 업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랑 협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 제품을 뭐 필요하다면 배송을 이렇게 가져와서 수리도 하고 네. 다시 고객께 전달해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배송 시스템은 외주로 어떻게 보면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구성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그냥 뭐 네. 침대를 사용하는 건 좀 최소 뭐 5년, 10년 이렇게 정도까지는 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네. 지금 네. 네, 생각하고 진행을 하신다? 맞습니다. 네. 저 또 하나 더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 침대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부위시거든요. 예전에 예. 3분의 1이라고 매트리스를 또 이 혁신한 회사에 투자도 하셨어요. 투자도 하셨고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를 제가 그냥 그거에서 말씀드리면 결국 그 매트리스를 만들 때 거의 브랜드화 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대동소이한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가를 되게 낮출 수 있고 좋은 점들이 되게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똑같은 걸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자면 아까 모션 침대류는 이미 많이 있고 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 느낌에 공장을 세웠거나 공장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만드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뭐 일룸도 얘기하시고 바드 브랜드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그런 데와 만드는 것과 우리가 만드는 게 뭐 예를 들면 같은 공장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공정을 거치는 건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장점 비용은 비싸지만 있는 건지 네. 이런 걸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매트리스 공정 과정은 저희도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존에 쓰던 저희는 폼 매트리스를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폼 매트리스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메모리 폼을 저희가 이거를 지금 OEM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가격을 좀 많이 맞춰서 저희도 생산을 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체형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도 그런 좀 기존에 있던 그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모델은 아마 3분의 1보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3분의 1과 협업을 하시죠. 3분의 1, 예, 저희가 좀 더 좋은 소재를 아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네. 소재를 가지고. 매트리스에 관해서도. 네. 네.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기계라면. 아까 말씀드린 뭐 모터가 모션. 들어가야 된다거나 모션이 네.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네. 네. 다 그거는 저희가 OEM 공장에서 네. AS나 문제가 있을 때는 OEM 공장에서 다 그거는 처리를 해주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긴다거나 네. 이거는 그 공정의 문제다 혹은 기계의 문제다라는 게 판정이 되면 네. 바로 그래서 네. 그러면 거기 OEM 하는 공장과 계약을 맺고 거기에 그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네. 다 모터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걸로 제작이 네.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아, 네. 저희 주주세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아 공장을 네. 주주로 끌어들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전략을 쓰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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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네. 갈까요? 네. 네. 네.